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또 추억이 또 생각나셔서 오셨다고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린 괴물님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사실상 핑계였고요. 사내바 존나 잘했습니다. 됐습니까? 죄송합니다. 아이, 잘했어. 사내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이번에는 이겨볼게. 이번엔 저그전이니까 이번엔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란전은 솔직히 운이 없어서 졌고, 이번엔 실력으로 졌고, 이번에는 실력으로 이기면 되잖아, 그치? 가자! 이겨보자! 아니, A 찍고 다른 종족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A 찍기가 힘들어졌냐? 시즌 시작했는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? 눈 깜빡하면 찍는 게 A였는데 겁나 힘드네요. 그래도 승률은 70%야. 잘하고 있어 이 팀. 많이 이기고 있다는 뜻이지. 침착하자. 올라가자. 아니 여기 없잖아. 왜 일로 가? 미친 새끼. 아니 위치가 나는 자꾸 저그 전에 여기랑 여기 안 걸리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 걸려야 되는데 왜 안 걸리지? 살짝 분위기 좋지 않아. 이거 저글링 올인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위치이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.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은 위치인데 일단은 사내 빌드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바론 말았냐면 좋겠다. 구바론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좋댔다. 구바론이다. 아, 너무 좋아.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 계속 나와. 오져버렸고. 이티색 초심 잃었네. 만원이면 캠도 켜줄 고추도 깐. 야, 없는 걸로 욕하지 마. 욕을 하랬지. 내가 없는 걸로 만들어서 욕하지 말랬어. 침착하게 갑시다. 스카웃으로 이겨달라고요? 아, 오케이. 그 정도야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능력은 없지만, 예, 스타는 잘 못하지만 스카웃 하나만큼은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았거든요. 그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거 하나로 또 세상을 평정했다. 이티에 또 강력한 시나리오. 오, 시나리오. 오, 버킹맨. 바로맨. 바로 됐어 맨. 무서웠어 맨. 상대방이 무서워 맨. 뭐야? 아니 진짜 아니. 하나 들어갔죠? 아, 두 개네요? 아, 세 개네요? 아, 못 됐네요. 1이네요. 1 없네요. 어, 와, 잘한다, 씨. 아, 이게 각이 너무 좋네. 저 견제하는 각이. 그래서 저걸 덮쳐야 되는데 덮치지 못하는 각이야. 아, 미쳤다. 잡았다. 필요 없다. 우리 가자. 이제는 코어렉 올려야 되고요. 그래, 본진을 뭐 하는지 봐야 돼요. 너무 좋았고, 잘 들어왔고, 히드란지 뭔지 볼게요. 레어. 풀 레어 같죠?
침착하게, 아주 침착하게. 저걸 들어왔어도 침착하게 막아주면 되는 거죠. 부발업을 막기 힘든 위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위치가 그런 거야. 여기랑 여기면 절대 구발업으로 저걸리 못 들어오는데 이건 상대방이 아무래도 좀 잘 찔렀다 플러스 위치가 좋지 않다인데 그래도 정말 잘 대처를 했습니다. 생각보다 그쵸? 다 정리했어요 결국엔. 그쵸? 이제 레어 올리고, 아 이거 왜 이거 올리고 이제 어떤 테크인지 이제 보면 되겠죠. 정확히 잘했어 잘했어. 네. 침착해요 여러분, 침착해요. 침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. 세상에 제일 침착하면 이길 수 있어. 아 마우스 대전은 끝났고요. 네 마우스 대전은 아까 네 결승전 마무리 됐고 내일 3-4위전으로 이제 마우스 대전은 끝입니다. 생방송이요. 생방송은 오후 7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제 토요일만 쉬고요. 금요일은 이제 낮에 방송하고 나머지 날에는 다 오후 7시 방송하는데 제가 일이 없을 때, 낮에 일이 없을 때는 낮에도 이제 방송하려고 합니다. 심심하니까 방송하는 게 낫겠더라고요. 내일은 일이 있어서, 내일은 바빠가지고 안 돼. 일이 없을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네랄이 부족한 좋은 날이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두둥두둥 두루룽 두루룽 두루룽. 보통 뮤타를 가는데 그죠?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요. 자 이거 가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. 바로 스카웃 갑니다.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저거 가는 순간 아 아니야 스카웃 아니야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왜? 아 스카웃이 뮤탈 아니야. 가스가 부족하거든요. 그러면 사내방이 억지로 해처리 늘리고 억지 운영하는 거예요. 지금 운영 굉장히 잘하세요. 지금 사내 못하시는 분 아니고 잘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잘하시는 분들의 상대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우리가 더 잘하면 돼요.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근데 해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우리는 프로토스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. 우리가 해결해야 돼.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고요. 왓슨. 준비가 끝났다. 준비가 끝났다. 왓슨맨. 전투 준비 완료. 돌아갈게요. 전투 준비 완료. 내 목숨을 놔야 해. 도움이 필요한. 안 죽었죠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사리바 성큼 콜론이 짓게 만들어주는 액션이고 별다른 액션은 아니에요. 그리고 질럿들을 살려주는 게 원래 그냥 좋아요. 왜냐면은 우리가 뭐 드랍 같은 것도 또 갈 수 있으니까 질럿 드랍 같은 거 교란에 쓸 수 있으니까 아껴주는 게 좋아요. 사실 성큼 콜론이 안 지었어요. 이걸 그럼 저글링을 더 찍었다는 건데 저글링 지은 게 더 손인 것 같아 나도. 아이씨 나쁘지 않습니다. 이 교환, 이 지금 상황 상대방을 육해철이 늘리게 만들었고 저글링을 덧붙게 만들었으며 이 질럿으로 압박하는 이 움직임이 상대방한테는 별로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피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.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움직임은 1번 리버를 준비한다, 2번 스카웃으로 견제하면서 12시 멀티를 한다. 여기까지 그림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. 내일 3-4위전 8시에 합니다. 8시에 9시다 9시다 9시 9시 죄송합니다. 저도 헷갈렸어. 어? 뭐야 나 뭐 안 지었는데? 아 이거 아니야. 네 9시 하니까 스타 역기스타 황제 하다가 이제 9시에 그거 딱 중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역기스타 황제로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스카웃으로 견제예요. 자 이 플레이를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웬만해서 성공할 겁니다. 왜? 이티가 하는 거니까. 아 내일 경기 다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습니다.
변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셔틀은 본진에 보내줄게요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2시 멀티는 들어가고 사내방이 신경쓰기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막 해주는 겁니다. 양방향 못했지만 그래도 압박하는 데까지 성공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번 더, 한 번 더, 두 번 더. 리버리버 뽑아주면서 잘 막으면 됩니다. 그렇지 않아요? 잘 막으면 돼요. 잘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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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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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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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 멀티 우르르 저 폰을 지어야 됩니다. 안 지으면 더 괴롭힐 거예요. 괴롭지. 리버 공격 올려고 했는데 리버 땜 못하고 아니 히드라 공격 올려야 돼. 리버 땜 못하고 꺼져버다 가스 낭비. 컨트롤 통해서 가스 낭비를 만들어줍니다. 컨트롤 컨트롤 아주 좋아요. 제제 요런 식으로 스카웃 운영하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하하하하하. 16점. 아, A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. 바로 올리시다.